오늘은 대한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생소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금융 하면은 뭐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뭐 요즘에는 카카오뱅크 뭐 이런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금융들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대한금융이 대체 뭐지? 대한자가 들어가면 어떤 게 달라지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그런 이야기들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한금융의 정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생소하시니까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대한금융이 사실은 되게 영역이 넓어요. 단순히 이제 제가 오늘 드릴 영역은 자조금융이라고 하는 이제 영역인데 그거 외에도 뭔가 새롭게 이제 기존의 금융을 벗어나서 좀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 금융을 대부분 이제 다 대한금융이라는 이름으로 포괄할 수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기존의 금융은 사실 이익 중심으로, 이윤 중심으로 이게 돌아가잖아요, 시스템이. 그래서 금융 소비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돈을 벌게 해주는 그런 대상으로 많이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뭐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진짜 원래 금융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제 돈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돈을 잘 이제 쓸 수 있게 그렇게 가닿게 하는 게 원래 금융의 역할일 텐데 정말 오히려 돈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돈 없는 사람일수록 훨씬 더 대출 이자가 더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장사를 하려고 하네 막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그래서 현재의 금융을 약탈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금융이 좀 변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이제 마음에서 이제 대한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시는 이런 정의로 이제 사회적 금융 전문가 문지수 선생님께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추구하는 금융이 바로 대한금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래서 사회적 금융이라는 표현과 거의 이제 같이 쓰기도 하죠. 사회적 금융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시장 금융에서 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금융 소외 계층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금융권에서 이제 근데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사회적 금융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같이 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대한금융은 사실 기존의 금융을 이제 좀 변화시키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에서 다양한 시도들이 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정말 자본의 이익을 위한 그런 금융에서 대한금융을 통해서 금융의 공공성, 사회화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그 사람들이 생활에서 금융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런 게 사실 대한금융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제 이야기는 그런 대한금융 중에서도 자조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제가 처음에 경험했었던 사회적 금융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쭉 그걸 이어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 타이틀 자체가 위로와 공감에 대한 은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자조금융이 바로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 자조금융의 시장의 문을 열었던 다양하게 지금은 시도되고 있거든요. 이제 곳곳에서. 근데 처음 자조금융이라고 하는 거, 청년 자조금융 시작했던 이런 조직이 청년연대은행 터닥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조금융도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자조금융은 어떤 거냐면, 스스로 돕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조모임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나요? 이제 같은 뭐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어떻게 보면 청년들도 모임을 할 때 뭐 또래 모임이라던가 좀 그런 명칭도 이제 쓰는 이제 단체들도 있는데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게 어떤 거냐면 이게 어디에서 뭔가 지원을 받거나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그렇게 모아서 이제 금융의 필요를 채우는 이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요 협동이라고 하는 기반으로 해가지고 운영된 시스템인데 그 얘기는 뒤에서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틀에 맞는 이제 금융이 청년 자조금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청년 금융이
위로와 공감의 대한은행인지, 그 과정 처음에 생겨서 지금까지 이 과정들을 좀 들으시면 아 진짜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실 것 같아요. 그 얘기들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청년연대은행 토다 그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렇게 타이틀로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따뜻해져서 어제 그걸 다시 보면서 홈페이지를 보면서 그래서 요 이미지를 꼭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뭔가 길을 찾아가는 되게 어두운 바다 한 곳에 등대 같은 우리의 위로와 이제 이 자조금융의 활동이 어떻게 보면 그런 등대 역할도 하고 서로 따뜻하게 비춰주는 그런 공동체의 느낌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그림을 쓴 거 아닐까 혼자 막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해봤습니다. 제가 요 이제 청년연대는 토닥 이야기를 드리기에 앞서서 제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왜 청년연대는 토닥이라고 하는 자조금융을 처음에 시작하게 됐는지가 저의 이력에서 좀 나오거든요. 이제 되게 뭔가 이력을 많이 때려박았죠. 때려박았는데 이제 핵심은 그거예요. 저도 사실 사회에서 뭔가 경쟁 사회에서 뭔가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청년이었고 20대 때 그랬죠. 20대 때 되게 열심히 이제 살았다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이 사회가 뭔가 내 이제 뜻대로 되는 사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는 계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난 되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왜 우리 엄마조차 나를 위로해 주지 않지? 막 그런 얘기 막 하시는 거예요. 그냥 네가 좀 더 노력했으면 대기업에도 들어가고 공무원 시험도 보고 그랬지 않았겠니?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하는 걸 보면서 이게 맞나? 이게 나만? 내가? 이렇게 못나서 그런 건가? 그런 이제 생각들을 20대 이제 후반에 하게 된 계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뭔가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청년들 만나보고 싶다 이런 고민에서 좀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만나고 뭔가 같이 연결지점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도 만났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공감 그래처럼 뭔가 청년들의 이야기를 이제 듣기도 하고 여기서 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정책이나 이제 공간이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런 고민이 있을 때 혼자 답답해 해야 됐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처음 청년연대, 청년유니온이라고 하는, 혹시 청년유니온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10년, 아세요? 네. 어떻게 아시지? 전에 회사 다닐 때 청년유니온에서 그런 상담도 받고. 아, 그러셨어요? 반갑습니다. 10, 한 2년 활동했는데, 아직 말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청년 유니온이라고 하는 단체를 처음 이제 만들었어요. 2009년에 그 동료들을 만나서 2010년에 거의 청년 유니온이 어떤 조직인지는 뒤에 설명을 좀 할게요. 그래서 제 소개는 그런 이제 사회 안에서 열심히 살려고 했던 청년이었다. 그래서 뭔가 이게 맞나 싶은 고민이 들었을 때쯤 뭔가 이 문제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이제 의지가 생겨서 이제 청년 유니온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그 이후에 청년 연대은행 토다 또 지금의 활동까지 쭉 이어져서 이제 하고 있다. 그래서 청년의 이제 이슈에 되게 공감하고 이제 함께 해왔던 그런 저의 이제 이력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청년 지갑 트레이닝 센터라고 하는 청년들을 위한 생활 경제 상담 교육하는 이제 곳이 있는데 이제 그곳도 청년 연대은행 토다 만들면서 같이 고민했었던 곳이어서 이제 쭉 이야기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사 소개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년의 이제 고민 이슈 이런 거에서 시작을 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청년연대은행 토닥이라고 하는 것들도 고민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청년유니온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청년유니온은 국내 첫 세대별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청년들은 되게 단기 계약직, 아르바이트 뭐 이런 형태의 좀 불안정한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구조 자체가 요즘에는 뭐 평생 직장도 없고 정규직도 많이 없고 막 이런 이제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게 이제 일을 하는 청년들은 많은데 그런 청년들이 어디에서 뭔가 되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이제 노동법이나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안 지켜지는 사업자가 만났을 때 어디다 해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없고 상담할 때도 없고
이제 2000 이제 처음에 고민할 때 2009년인데 그때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청년들이 이런 걸 되게 많이 필요로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게 왜 하나도 없지? 이제 이런 고민에서 그럼 우리들의 노조를 만들자 우리 스스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노조는 뭐 민주노총, 한국노총 뭐 이렇게 큰 노조들인데 거기에는 또 청년들이 이제 가서 뭔가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힘을 한번 해보자라고 시작을 했던 그런 유니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니온의 핵심 이제 모토는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 질러라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어떤 이제 되게 유행을 했냐면요. 김난도 교수가 쓴, 그 뭐였더라?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 책이 되게 이제 유행했었어요. 근데 그 책을 이렇게 보는데 제목부터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막 나왔었던 얘기들이 어떤 거 있었냐면,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프면 환자지 어떻게 청년이야?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뭔가,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로 아 진짜 그 너무 이걸 이겨내라고 견뎌내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너무 야속하기도 하고 김난도 교수가 우리를 난도질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막 하고 이제 막 그랬었던 시기였었어요. 너무 청년들은 지금 뭔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사회에서 너무 청년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너무 심했죠. 지금은 청년 정책도 있고 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다양한 활동도 있지만 이런 활동이 시작된 지 불과 2013년부터 시작이 됐었던 거였거든요. 이제 그 전에는 그런 게 정말 없었고 그래서 그런 이제 사회적 분위기 그래서 뭔가 테두리에 막 갖다 놓는 거예요. 88만원 세대네 뭐 무슨 세대네 이런 식의 세대 안에만 자꾸 청년들을 가두려고 하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아 그냥 우리도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 지르자. 왜 우리가 소리를 이제 지르지 못하고 그렇게 견뎌야 하냐. 우리가 그렇게 소리 내보자 해가지고 그때 모토가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 질러라 였습니다. 근데 좀 지금 생각하면은 그것도 너무 과한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고 싶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아니니까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활동을 했었던 조직이고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아 정말 추억 돋더라고요. 이런 거 막 사진 이렇게 보고 하니까 이건 어떤 거냐면 지금은 그래도 많이 사회적으로 보편화된 정서인데 최저임금을 꼭 줘야 한다. 그리고 이제 그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거 이제 한 일주 일을 15시간 이상 일을 했으면 하루는 이제 유급 휴일이 돼야 된다. 이제 유급으로 뭔가 돼야 된다 하는 이런 개념들이 그 전에는 없었어요. 청년 유니온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만 해도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했던 활동들이 아주 시작점은 편의점 전국에 있는 편의점을 저희가 발품을 팔아 가지고 다 일일이 실태 조사를 했어요. 실제 거기서 일하는 청년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 막 이렇게 조사를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최저임금 받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심지어는 그때가 최저임금이 4,000원대였었거든요. 그때 당시 4,320원인가 그랬는데 인천에 있는 어느 이제 편의점은 심지어는 2,500원을 받는 편의점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업주들도 청년들도 그냥 좀 임금이 적네 이 정도의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더운데 최저임금위원회라고 하는 게 이제 정부에서 최저임금 결정하는 게 5월에 이제 열리거든요. 그래서 되게 요즘 되게 덥잖아요. 그 더운 여름에 막 헉헉 대면서 이제 조사를 하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좀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실태 조사를 해서 청년들의 최저임금 이렇다라고 이야기했었고 그래서 이제 사실 있었던 변화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알바 천국 뭐 이런 이제 광고에서 최저임금을 다뤘죠. 알바 천국에서 뭐 알바몬 이런 데서 지금도 이제 그런 주제로 광고들을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됐었고 요건 어떤 거냐면 저희가 같이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노동법을 공부를 했는데 그걸 공부하다 보니까 한 청년이 카페에서 일하는데 주휴수당 나는 안 받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노동법에 주휴수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래? 안 받아? 그래서 그러면 그런 거 우리가 한번 조사해서 이것들을 받을 수 있게 해보자. 해가지고, 이때도 전국에 있는 카페에 다 일일이 연락해서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또 조사도 했었어요. 근데 주휴수당 모르시더라고요, 대부분. 주휴수당이요. 그래서 저 차 없는데 막 이런 형태로 주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휴수당의 이제 개념이 그때만 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카페베네가 있어요. 요즘 카페베네 잘 안 되죠. 카페베네 이제 그 뭐 사장도 뭐 고발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래 노조의 핵심은 교섭이거든요.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 교섭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받아내는 건데, 그런 형태로 청년들이 개개인은 그런 걸 하기가 좀 무서울 수 있지만 청년 유니온이라는 조직에서, 우리 조직에서 그렇게 교섭을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 사업자. 그래서 저희가 카페베네와 이제 교섭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처음에 일했던 건 커피비네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 이제 생이었는데, 이제 그걸 얘기한 처음에 이제 조합원은 이제 거기도 그렇고 이제 주유수당을 전체 그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다 지급하는 이런 쾌거를 또 이루기도 했었죠. 이제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꽤 여러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이라는 거를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죠. 근데 물론 편법을 씁니다. 이제 안 주려고 막 14시간 고용을 하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편법을 쓰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활동들을 했었고, 다양한 이제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을 했었던 이런 활동을 이제 2010년에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원래는 청년들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대부분 이제 그런 민주노총이나 뭐 이런 데인데, 왜 최저임금의 아주 직접적인 당사자인데 청년들이 왜 우리는 그런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느냐, 왜 우리는 이제 말할 기회가 없느냐, 이제 저희가 또 열심히 이야기해서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가서 직접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이런 활동들을 쭉 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활동을 하다가 저희가 어떤 상황을 좀 겪게 되냐면, 굉장히 이제 그렇게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모이는 것만 해도 굉장히 위로가 되는 시기였어요, 그때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도 없고, 막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사무장 일을 했었는데, 제가 했던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거기 이제 함께하는 청년들의 고민을 듣고, 마치 상담사처럼 이렇게 상담을 하듯이 이렇게 했어가지고 되게 서로 되게 끈끈한 공감대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런데 2011년 1월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최고은 작가라고 하는 작가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이야 뭐 청년 뭐 이제 그런 고독사 이런 게 되게 사회적으로 되게 많이 이야기되는 주제지만, 이때만 해도 이제 그런 게 없었거든요. 물론 있었는데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청년의 고독사를 이제 딱 이제 마주했는데, 함께 했었던 그 조합원들이 다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사회적으로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아 뭐야, 어디서 도움 요청할 사람도 없었어? 얼마나 모자라면 주변에 사람도 없고 부모는 뭐 했어? 막 이런 청년을 계속 탓하는 이야기들만 이렇게 많이 나왔었죠. 근데 저희 조합원들은 이게 나에게 닥칠 수도 있는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확 밀려오면서 너무너무 슬퍼했었어요. 근데 이 최고원 작가는 굉장히 청망받는 작가였거든요. 한예종 출신의 굉장히 실력파라고 이제 이야기가 많이 됐었던 이런 작가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작가의 이제 예술가들의 수입이라는 것이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 최고원 작가가 췌장에 좀 병이 있었는데 그걸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리고 뭐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나이가 조금 서른이 지나고 그러면 부모님한테 뭔가 집안에 뭔가 도움을 너무 쉽게 받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시기도 오거든요. 주변의 친구들도 그렇고. 이제 그런 시기에 이제 최고원 작가가 이웃집에, 정말 죄송한데 김치랑 쌀이 있으면 좀 빌려달라. 이제 내가 언제 이제 그 활동비가 들어오는데, 작업비가 들어오는데 그때 이제 갚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남기고 쓸쓸하게 이제 죽은 이런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말씀드린 사회적인 오해와 그런 이 청년에 대한 질타 두 번 죽이는 그런 이야기들이 저희한테 너무 아팠었고, 근데 이때 저희가 이제 무슨 고민을 하고 있었냐면, 우리도 사고구조 같은 거 한번 해보자, 한참 그거 얘기할 때였거든요. 왜 노조 보면, 민주노총 이런 데 안에도 보면 상호부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장례식장 같은 데 가면 뭐 민주노총 이제 이름 박혀있는 컵이랑 뭐 이제 수저도 있고 젓가락도 있고 이런 식의, 그래서 이런 거 되게 부럽다, 우리도 이제 같이 해보자고 노조 만들자고 왔는데 우리도 이런 서로
생활 속에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제 상호보조 시스템을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한참 할 때였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기도 했고요. 너무 이 일이 또 불안정하다 보니까 뭔가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 생활적인 도움이 이제 필요할 때도 있었고 막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때쯤 이게 딱 나왔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뭔가 이런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자 뭐 이런 취지였었는데 이렇게 거창한 걸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약간 감이 좀 멀기도 하고 이걸 우리가 뭔가 그런 상호부조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확신이 없었던 때였는데 이 사건 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조합원이 너무 깊게 슬픔에 빠진 거예요. 근데 그 조합원도 극작가 이제 지망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자기 상황과 그걸 되게 이입해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친구는 활발한 친구였어요, 원래. 그래서 별명이 부부젤라, 혹시 부부젤라시나요? 부부젤라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야, 좀 조용히 좀 해줄래? 뭐 이런 좀 시끄럽고 활달한 친구였는데 이 사건이 딱 있고 나서 굉장히 슬퍼하던 어느 순간 이 친구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충격인 거죠. 그래서 어떡하지? 얘 왜 연락이 안 되지? 저는 또 이제 계속 그렇게 조합원들을 만나서 뭔가 이야기 듣고 이랬던 사람으로서 더 피가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하고 얘가 왜 갑자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찾고 했는데 한 2주 정도 지났나? 2주 동안 연락이 안 되다가 어느 날 그 조합원들 페이스북 그 비밀 그룹이 있거든요. 그 그룹에 글이 하나 딱 뜬 거예요. 무슨 글이었냐면 그 친구가 친구한테 빌린 라면도 떨어지고 외롭다 고독하다 이렇게 글을 쓴 거죠.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빨리 얘를 찾아가지고 밥도 먹이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막 이제 하고 뭔가를 방법을 찾아야겠다 했는데 그 순간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글을 이제 딱 올리자마자 우수수수수 댓글이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너 어디 있어? 우리 집에 있어. 우리 집에 쌀도 있고 다 있고 하니까 와서 이제 같이 밥 먹자. 내가 도와줄게. 어디 있어? 뭐 이런 서로 이제 돕겠다라고 하는 조합원들의 글이 우수수 떨어진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어떤 조합원이 그런 댓글을 단 거예요. 우리가 후원금 같은 걸 좀 모아보는 건 어때? 이렇게 이제 누군가는 계좌도 막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겠죠. 근데 그 밑에 뭐라고 달렸냐면 근데 잠깐만. 우린 아직 이 친구의 마음을 얘기를 들어보지 않았잖아. 우리가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과연 이 친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때 이거다. 단순히 뭔가 시혜적으로 누군가 도와되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음, 그 감수성까지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조합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바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상호부조 우리가 하려고 하는 대안적인 사회 안전망의 진짜 모습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되게 이걸 이제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좀 했다가 확신을 얻게 됐던 그런 계기가 있었던 거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실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 뭘 했었냐면은 청년 유니온이랑 함께라는 재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랑 이제 처음에 불안정 노동 청년 사회 안전망 연구라는 것들을 했었고 연구를 해보니까 생활비가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이게 크지는 않은데 항상 한 2, 30만 원 정도 부족한 이런 상황이 되고 그게 부족할 때는 이제 뭐 대출을 받거나 막 이런 형태로 이제 이게 막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호부조 시스템은 대안 금융을 만들어야겠구나. 뭔가 생활비,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 비용들을 좀 우리 만드는 이런 그림을 그려야겠구나 해서 청년연대은행이라고 하는 걸 처음에 이제 연구를 통해서 타이틀을 이제 생각을 했었고 구체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2012년에 제가 2월에 임기가 끝났거든요. 상업장. 이제 2월에 나와서 그때부터 실제 청년들 이제 설문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일반 설문조사도 하고 FGI도 진행하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때 나왔었던 이제 내가 한 달에 필요한 이제 돈 얘기를 쭉 나왔었고 제일 많이 나온 게 아무래도 식비였는데 이거는 2012년 당시였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제 돈이 없을 땐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떡하냐라고 했을 때 많이 나왔던 얘기가 식비를 줄인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친구 만날 약속을 줄이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점점 돈이 없으니까 친구도 안 만나게 되고 사람들 간의 관계도 좀 소원해지고 하니까 점점 외로워지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반복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요청을 할 수 있는 곳이 더 없다. 아까 최고은 작가가 사실 이런 과정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러면 우리가 어떤 형태의 연대은행을 만들어야 될까 고민을 한참 했는데, 사실 그냥 단순히 은행 만들어서 돈을 이제 필요할 때 서로 빌리고 이런 구조만으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왜냐면 외로움인 거잖아요. 관계인 거고. 이게 그냥 그렇게 단순히 물질적인 걸로 끝나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근데 요거는 그런 특징이 있긴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청년 정책, 뭔가 사회적으로 청년의 이제 활동에 관심 가진 게 2013년이기 때문에 2012년만 해도 이런 게 너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지? 어디까지 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들을 이제 막 하면서 진짜 막 이것저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막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지금 이런 청년 센터에서 다 하는 활동들, 이제 그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막 상상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 해놓고 보니까 이러다가 우리 지불을 구하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해야 되는 일이 많은 거예요, 청년 활동에서. 막 그런 고민들을 이제 해서 그것들을 정리해내고 우리가 실제 해야 되는 것들을 막 이렇게 찾았던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했었던 건, 어쨌든 소외되는 청년 없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사업구조 조직을 만들어야 하고, 이제 그렇게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렇게 위로와 공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조직이어야 된다는 고민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이건 초반의 고민이었었는데 참 거창했어요. 뭐였냐면 우리가 협동을 이제 통해서 그 다양한, 그때 당시에는 어떤 이제 저희가 맥락이 있었냐면,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걸 막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돈 때문에 그런 걸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돈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게 되게 중요한 저희의 이슈였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청년연대은행을 통해서 협동을 해서 만드는 이런 게 이 청년들이 갖고 있는 꿈과 재능과 만나서 이제 청년들의 경제적인 자존감을 좀 회복하는, 그래서 결국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청년연대은행을 통해서 해볼 수 있는 이런 그림을 좀 그려보자. 굉장히 거창했었죠. 그래서 이제 실제 시스템으로 막 여러 가지를 막 이제 저희가 시도도 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레츠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서로의 재능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제 이룰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그 안에 구성을 해보고, 다양한 지금으로 이제 말하면 청년센터 사용으로 저희가 초반에 이제 되게 많이 다 하려고 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좀 해보고 싶었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저희가 활동들을 이렇게 쭉 고민하면서 이제 얻었던 결론은, 처음에는 사연 전망이라고 되게 거창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이제 좀 겁도 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는데 막상 이것들을 해보다 보니까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안전망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관계와 관계가 만드는 안전망이었구나, 이걸 느끼는 계기들이 있었어요. 이 활동들을 통해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추진 과정인데 저희가 이제 그런 고민들을 이제 막 이제 시작을 하고 했었던 아주 시작점은 누구냐면 청년 유니온에서 활동했었던 조합원들인데, 이 청년 연대은행 토닥이 취지를 되게 공감할 수 있는 친구들로 이제 우리가 어벤져스처럼 초동 주체들의 모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친구는 청년 유니온에 그렇게 왔어요. 어느 날 이제 그냥 한 3개월인가 4개월 정도 이제 집에만 있었대요. 이제 은둔형 외톨이처럼 그렇게 있었대요. 이제 왜냐면 원래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었던 친구인데, 한 친구가. 근데 이제 선생님을 이제 준비하려고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엄마가 이제 이 친구 군대 간 사이에 뭔가 좀 집안을 좀 일으켜 봐야겠다, 뭔가라도 해서 이제 학자금 대출도 좀 갖고 좀 빚도 갖고 이런 걸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이제
되게 용기를 내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 이제 명의로 돈도 빌리고 했었었는데 안타깝게 그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아쉽게도 이 친구가 신용유의, 지금은 신용불량자라는 표현 안 써요. 그래서 유의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인간적이다 해서, 인권적이다 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상황에는 청년이었고, 근데 그러던 와중에, 그래서 뭔가 꿈도 이제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고 하는 그 과정에, 집에서 이제 계속 이제 인터넷 서핑만 했었던 거예요, 친구는. 막 서핑만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청년 유니온이라고 하는 단체를 인터넷에서 발견하고 이제 용기를 내서 나왔었던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이제 나와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이렇게 나와 비슷한 상황에는 청년들이 모인 것만으로도 이렇게 위로가 될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위로받고 새롭게 뭔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도 찾아가는 이런 과정이 있었던 친구였는데, 이제 그 친구들을 보면서 또 저도 이제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응원하고 지지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다시 꿈꾸게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도 이제 사실 원래 하고 싶었던 거는 고등학교 때 이제 연극영화과를 가고 싶어가지고 예체능으로 이제 준비하고 막 그랬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않아가지고 응용여건 못 갔거든요. 못 갔었는데 그래서 항상 마음 한켠에 제 꿈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쉽게 자꾸 저를 잡아. 그래가지고 뭔가 두련도 생각나는 게 연극이었는데, 저는 청년 유니온의 활동을 하면서 연극 치료라는 걸 배웠거든요. 내가 이제 하고자 하는 그 연극과 청년들을 이제 위로하고 이제 치유할 수 있는 이런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뭐 없을까 하다가 찾은 게 연극 치료였어요. 이제 연극 심리상담 공부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것처럼 이제 여기 이제 있던 친구도 그렇게 뭔가 자기의 새로운 꿈을 찾는 이런 친구였고,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작가 지망생 친구도 있었고, 이렇게 좀 이제 그런 청년들의 상호구조 시스템을 굉장히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친구들로 이렇게 모여서, 처음엔 저희가 되게 막연했어요. 은행이라고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나저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여기저기 막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이제 뭐 지역 공동체협회 뭐 이런 주제가 있다, 뭐 이제 이런 게 있으면 다 서울에서 뭔가 하는 거는 다 찾아다니면서 실제 내용들을 배웠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실제 청년들을 만나서 이제 좀 더 면밀하게 그런 FGI 시태조사도 진행하고, 무엇보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희가 모여가지고 처음에 재추진했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진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금융이 어떻게 기존 금융과 다르고,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회 안전망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 되게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청년들을 위한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많이 연구했었죠. 그래서 제가, 한 2012년 이제 2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1년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막 사람들 만나고 이것저것 프로그램 자꾸 막 이러면서. 요거는 무슨 사진이냐면은 발족 디데이 쇼케이스인데, 사람들이 쇼케이스 하니까 다들 무슨 연예인 나오는 쇼케이스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연대은행 처음에 시작한 쇼케이스 100일 이제 투자해가지고, 그때 재밌었던 이벤트가 뭐였냐면, 100일 동안 우리가 그러면 이 청년연대은행 토당을 만든다는 그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제 그런 염원으로 뭔가 자기 하나씩 뭔가를 공약을 내걸자. 그래서 저는 그때 되게 술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저는 뭘 했었냐면, 사람들이 이제 그때 이사장 역할을 했었는데 술을 좀 끊기를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술 이제 한 병 마실 때마다 뭐 3,000원씩 뭐 이런 식의 적립 미션을 준 거죠. 그래서 술을 먹으면 그렇게 돈을 모아서 나중에 청년 연대는 토다 발족했을 때 거기에 술자금으로 내라. 이제 십시일반 그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만드는 은행입니까? 그리고 또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이상하게 이 친구가 뭔가 손만 대면 다 부서져요. 너무 신기하게. 마이너스 손이에요. 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번은 다 같이 이제 술을 먹으러 갔는데 천장이 좀 낮았거든요. 그 친구 기지개를 폈는데 천장이 진짜 뚫렸어요. 천장이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칸칸이. 진짜 천장이 뚫려가지고 다 이제 당황하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뭐 이제 그렇게 부실 때마다 얼마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고, 또 이제 어떤 친구는 그런 공약도 내가 했죠. 내가 연애할 때까지. 그래서 막, 꽤 오래 모으겠는데, 이런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재밌게 우리만의 은행을 만드는 이런 준비 과정을 좀 가졌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마침 도원결의 하듯이 이런 활동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들도 했었어요.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쇼케이스도 했었고, 이제 이때 당시에는 또 협동조합 이런 거가 되게 처음 시작했던 때요. 요즘에는 좀 많이 아시나요? 사회적 금융 안에 되게 대표적인 게 또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이런 기업에 또 연관이 있는데, 2012년이 세계 그 협동조합의 해였고, 국내에서도 협동조합 기본법이 그때 발의되고, 막 이런 되게 사회적 이슈가 있어가지고,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이제 많았었을 때였어요. 근데 마침 청년연대은행 토닥이 하려고 하는 이런 은행의 형태가 협동은행인 거예요. 이제 그냥 단순히 어디서 돈을 투자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만드는 협동은행, 이런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 기획 강좌를 열었을 때 그때 제목이 뭐였냐면 빈 지갑으로 무너진 멘탈, 협동으로 멘붕 탈출이었어요. 네, 지금도 잊혀지질 않네. 지금 즉석에서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때는 진짜 참여자들이 100명이 넘었어요. 2012년에 막 이제 그런 강좌도 이제 열어서 조합원들도 막 이렇게 모집도 하고 막 했었던 이런 과정이 있었고, 근데 이제 요거 조사하면 요거 쭉 준비하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이게 뭐가 있었냐면, 저기 사진에 보신 동자동 사랑방마을 공제조합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서울역 뒤편에 있는 쪽방촌 주민들이거든요. 이 주민들이 청년연대은행처럼 같이 주민들의 은행을 만든 거예요. 그 지역에. 이제 저희가 거기를 롤모델처럼 봤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사실 연대은행 추진하면서 원래 모델은 한 사회단체나 기업이나 이런 데 한 3억 정도 우리가 시드머니를 받아서 시작을 해보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막 조사하면서 동자동 사랑마을 그 공제조합 사례를 들으니까 아 이거구나 싶었어요. 근데 어떤 거였냐면 이 마을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겠죠. 주민들이 막 회의를 하면서 그냥 좀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뭐 도움 달라고 하면은 줄 때 많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 했던 거예요. 주민들 안에서도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 뭐 몇 억 달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시작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마을에 동자동 마을에 가장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야 근데 생각해봐라, 우리가 그래도 우리끼리 뭔가 힘을 합쳐가지고 뭔가 만들려고 하니까 니네들이 소주 네 병 먹을 거 두 병만 먹고 이렇게 모으겠다고 하고 이렇게 모이는 거 아니냐,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그게 의미가 있다, 우리 힘으로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그때 당시 같이 이제 했던 친구랑 뭔가 찌릿했어요. 아 그렇구나, 아 이게 핵심이겠구나. 이제 연대은행이라는 타이틀 그것이 주는 그 느낌처럼 같이 함께 우리 안에서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느끼는 이런 과정도 있었고, 이제 준비 과정이 되게 뭔가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도 좀 울컥하고 드라마틱했었던 과정이 있었고, 아 요 마지막에 거는 뭐였냐면 청년 재무상담자 양성 과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이걸 만들려고 하는데 또다시 청년에게 빚을 지게만 하는 구조는 안 된다. 그거는 기존의 금융과 크게 다를 게 없다. 뭐 필요할 때 돈을 빌려준다는 그 자체는 좀 의미가 있겠지만, 그래서 새로운 빚이 되지 않게 우리가 청년들을 위한 그런 재무 상담과 설계를 같이 해보자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사회적 기업 에듀먼이라고 하는 곳에서 교육을 받아서 저희가 스스로 재무 상담사 양성 과정을 또 했어요. 그래서 요거 하려고 이제 주점도 열고 후원 주점 같은 거 열어가지고 교육비 마련하고 막 해가지고 이제 그런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연대의 힘으로 그게 다 이루어졌었던 이게 되게 의미가 있죠. 그런 의미가 있는 활동들로 청년 연대은행 토닥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시스템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여기에는 다 담지 못했지만 정말 매일매일 만났어요. 정말 이거 이제 딱 발족하기 전에 한 몇 달은 매일매일 두 명이 모여도 회의를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머리를 맞댔는데, 우리가 그러면 앞서 이제 얘기 드렸던 것처럼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기존에 그냥 은행 그 역할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어떻게 해볼까라고 고민을 막 이제 하다가 나온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 토닥은 연대은행 토닥은 이렇게 금융협동과 토닥협동이라고 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협동이 같이 병행하는 이런 시스템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계가 중요하고 협동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 게 다 선순환되는 구조로 뭔가 고민을 해보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금융협동에는 이제 필요로 한 소액 대출 상품들이 쭉 있고요. 그리고 꿈 플러스 저축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좀 생소한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보통 저축 이제 많이 하잖아요. 이제 은행권에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축에 대한 오해가 있으세요. 저축을 무조건 돈을 많이 자산을 쌓아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쌓는 개념을 생각하시는데 저축의 원래 개념은 미래의 지출을 준비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미래에 무엇을 하고 싶을 때 내가 뭐 세계여행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뭐 학교를 가고 싶거나 구체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그 욕구가 있고 꿈이 있을 때 그것들을 준비하는 미래 지출의 개념으로 그걸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불안한 사회를 살고 있다 보니까 무조건 돈을 모으는 데 집중하세요. 그래서 저희 지금 청년지갑 트레이닝센터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 월급을 받는데 월급의 반 이상을 저축을 하세요. 그런데 뭔가 늘 불안하고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여쭤보죠. 그럼 어떤 걸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저축을 하세요? 라고 여쭤보면은 이유는 없어. 뭔가 그냥 모아야 될 것 같으니까. 어떤 분은 결혼자금 모아야 될 것 같으니까 또 막 열심히 모으시면서 여쭤봐요. 그러면 어떤 결혼을 하고 싶으신데요? 결혼의 종류도 다양하고 이게 뭐 주택을 위한 건지 뭐가 위한 건지 다양할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걸 또 고민해보진 않았던 거죠.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저축이라고 하는 건 그런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욕구의 미래 지출을 준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한번 경험해보자. 그래서 출자 저축이라는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험했었던 저축을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부산국제영화제를 진짜 오래전부터 가고 싶었는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혼자 가기도 뭐하고 가면은 최소 돈도 한 10만 원 이상 깨질 것 같고 막 이래서 그거를 계속 못 가다가 청년 연대은행 토대 안에서 부산국제영화제 그 저축을 했어요. 소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축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그걸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일단 모여요. 그래서 이제 각자 계획을 이제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3개월 정도 미리 미래 지출을 준비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경험을 한 게 사실 우리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카톡으로 주로 이제 소통하고 실제 만난 거는 저는 이제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당일날 딱 이제 가려고 버스 터미널에서 만났는데 웬걸 뭔가 되게 그동안 알고 지냈었던 되게 친밀감 있는 사람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이제 내가 모은 돈은 15만 원이지만 한 4명 정도 모이니까 60만 원 정도 돼가지고 방도 이제 수월하게 잡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막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좀 반전은 너무 티켓팅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4명이 갔는데 2명 실패했어.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국제영화제 갔는데 영화를 못 봤어요. 그렇지만 거기가 다행히도 이게 시상식 뭐 개막자 뭐 이런 하는 건 뚫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보면 오 좋은데 막 이렇게.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그런데도 하나도 아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이 시즌에 내가 여기 왔다는 것도 의미 있었지만 그렇게 함께 같은 걸 해보겠다고 이렇게 같이 계획도 짜고 준비하고 이런 과정이 너무 신났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런 저축들도 있었어요. 이 말로 저축. 이번에야말로 해가지고 각자 뭐 연말을 이제 목표로 해가지고 이걸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 각자 계획을 세우고 서로 응원하고 지지하고 해가지고 난 이번 연말에는 뭐 애인 뭘 사줄 거야. 혹은 연말에는 부모님이랑 어디 여행을 갈 거야. 등등해. 이런 거 하면서 또 재밌고 뭐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한 거예요. 이거 그냥 금융이라고 해서 단순히 은행 지금 있는 시스템처럼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협동을 막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만들었고 보시는 것처럼 재무 상담과 교육이 같이 병행되어서 진짜 도움이 되는 생활 경제 관리가 될 수 있는 과정으로 이제 같이 만든 시스템이 한 축에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토닥 협동을 통해서 서로 재능도 나누고 일손도 나누고 물품도 나누고 그리고 소모임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제 활동을 하는 이런 것들도 아까 이제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같이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토닥 씨앗입니다. 저희가 이 관계 협동, 토닥 협동을 참여할 때마다 저희가 씨앗을 이제 체크해서 줘요. 근데 자동화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았으니까 이제 담당자가 일일이 사진 보고 이제 토닥 씨앗을 막 주는 거죠. 조합원 교육 왔으니까 이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토닥 씨앗이 이제 쌓이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대출을 받을 때도 토닥 씨앗으로 받을 수 있게 이제 했어요. 보통 은행에서는 신용이 있어야 되고 뭔가 점수가 있어야 되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신뢰 지수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은행권에서 얘기하는 신용의 그것들을 의미를 대체하는 이런 이제 고민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금융협동 이제 출자금은 처음에 150명을 모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2013년 2월에 창립을 했고요. 실시간 이제 모아서 1,160만 원 정도를 모아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이제 요것도 처음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시작해? 뭐 이런 얘기 할, 뭐 고민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다 정하기 나름이에요. 보통 이제 그 은행이나 이런 데는 금융법에 뭔가 제재를 받지만 우리가 만든 이런 협동은행 자조금융은 사실 법에 그런 규제를 받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민법상으로는 보호를 받습니다. 조합원들이 다 결정한 내용이니까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보호를 받는 이런 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금융감독원 뭐 이런 데서 이제 인정하고 뭐 이렇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만든 은행이고 그래서 다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막 자조금을 고민하시는 분이 못해요, 막 엄두가 안 나요라고 하시는데 why not이었어요. 처음에 우리의 구호가 왜 안 돼? 다 해봐, 하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무슨 말씀 드리려고 했냐면 출자금도 이제 일정의 어떤 대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까지 기다렸어요. 오픈을. 그래서 그 전에는 조합원 이렇게 모집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 이제 대출은 이제 그 발족 돈 모아서 발족했을 때 시작을 한 거죠. 어쨌든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근데 요거는 지금 기준이어서 이런데 사실은 인원이 좀 줄긴 했어요. 한 이제 500명 넘게 이제 조합원이 쭉 올라가다가 이게 벌써 10년 정도 된 조직이거든요. 조직이 이제 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이제 또 막 이렇게 늘어나고 이런 게 또 정체된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또 이제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좀 정리를 했더니 아주 정직하게 지금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인원이 많고 막 금액이 많고 사실 그래야 의미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이제 조직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갖는 사람들에게 심적 위안 같은 게 있어요. 사실 이 공간도 마찬가지인데. 공간이, 이건 좀 딴 얘기지만, 그 말씀드리면, 제가 무중력지대 대방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만들었었던, 이제 거기에 제가 이제 첫 번째 그 공간의 센터장이었었는데, 그때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컨테이너 박스로 처음에 이걸 만들었거든요. 왜냐면 자리를 찾기가 어렵고, 이렇게 정식 건물 찾기가 어렵고, 청년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인식이 그때 당시만 해도 없었고, 막 그 공무원들 설득하려고 이제 하려고 하면 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청년만 공간 필요해, 노인도 필요하고 애들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이런 이제 인식을 했었을 그때였으니까 그래서 막 고민 하다가 만든 게 이제 어느 공간 한 곳에 컨테이너로 이걸 만들자 했었어요. 근데 주황색 컨테이너였거든요.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것은 여기가 전국이었나 세계였나 건축 박람회 뭐 이런데 건축 무슨 박람회가 아니라 막 순위 매기고 이런 데에서 1등을 했어요. 이랬었던 이제 어쨌든 공간인데 근데 나중에 어떤 이슈로 이게 임시 공간 같은 느낌이 있었으니까 이게 옮겨가게 됐거든요. 딴 데로.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사람들이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이제 막 여기를 매일매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공간이 주는 위안이 있었던 거죠. 그냥 길을 가다가 그 주황색 컨테이너를 보면은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는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존재 자체가 주는 힘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이런 맥락인데 사실 이런 그 자조금융도 마찬가지거든요. 은행의 기능으로서는 너무 취약한데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어디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그런 금융 소외를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빛 같은 그런 존재이고 규모가 크진 않지만 그 존재가 갖고 있는 힘과 위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쭉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있는데 어쨌든 그렇고요. 공동체 대출의 종류도 이제 좀 많이 변하긴 했어요. 그래도 지금 있는 게 토닥대출이라고 하는 게 있고 범위 내 비상금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서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율이자입니다. 저희는 이자를 뭐 2% 3% 매기지 않고 자율이자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돈으로 이자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재능으로 낼 수도 있다. 뭐 한국에서 뭔가를 하는데 나 이거 할 줄 아는데 해서 그렇게 낼 수 있고. 실제 그때 무슨 시도도 했냐면 남미 여행을 가려고 대출을 받은 조합원이 있는데 그 조합원은 어떻게 이자를 냈냐면 남미 여행 사진전을 조합원들한테 열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찍었던 사진들 다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보고 이야기 나누고 이제 사람책 형태로 막 이렇게 진행을 했었던 걸로 이제 이자를 내기도 했었죠. 뭐 이런 식의 이제 좀 결국은 금융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구조로 그것들을 다 설계했었던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제 자원이 적으면 이렇게 외부 자원과 지역에 있는 동작신협이라는 곳과 이제 협약을 맺어가지고 저희가 보증금 대출도 진행을 하고 이제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또 근데 대출 받기 위해서는 필수는 있어요. 뭐냐면 조합원 교육을 꼭 받아야 돼요. 이 조합원 교육이 다른 게 아니라 이런 토닥의 의미, 협동조합의 의미, 이제 왜 우리가 이렇게 협동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다루는 교육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게 있고 여기서 좀 특징적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가 있냐면 요 둥지 협동원 대출인데 이게 처음에는 이게 와인아시라고 그랬잖아요. 다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커플이 우리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 자랑이 없어가지고 도닥에서 안 되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우리 결혼 응원 대출 같은 거 만들자 해가지고 2014년에 막 만들었어요. 만들고 그랬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감수성이 또 우리는 또 뛰어난 사람들이다 보니까 결혼이 왜 응원의 대상이냐 왜 꼭 결혼을 해야 되냐 이게 너무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게 차별이 될 수 있지 않냐 아니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부 사람들만 도움받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여러 가지 조합원들의 의견이 있었고 그러면 그런 결혼이라고 하는 타이틀 말고 이렇게 둥지 협동원 대출 같은 것들로 이제 하자. 그래서 같이 사는 그런 뭐 동거인 친구까지도 이렇게 같이 대출 받을 수 있게 하고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조항들을 만들었어요. 원래 처음에 저희가 막 설계했을 때는 저는 그랬거든요. 가족의 범위가 단순히 뭐 사람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냐. 동물도 요즘에는 되게 가족의 개념으로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동물들, 뭐 식물들을 위한 이런 것들도 이 안에 대출도 넣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좀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초반에는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협동 응원 대출인가? 협동 대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까 왜 초반에 설명드렸을 때 이걸 통해서 꿈을 실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새로운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했었던 게 있어가지고 그때 우리가 다양한 소모임을 이제 하고 재능 나눔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안에서 그런 거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만약에 베이커리를 정식으로 뭐 가게를 열지 못하지만 뭔가 경험해보고 싶어. 그래서 여기서 뭐 한 30만원이면 30만원 대출을 받아가지고 재료비를 사가지고 마카롱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도 해보고 이런 이제 실패해도 괜찮아 사회적으로 필요한 그런 메시지들을 그 응원 대출을 통해서 해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시도해볼 수 있게 했었던 대출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어떤 친구는 이제 뭐 그 포토샵을 이제 재능으로 갖고 있는데 그걸 막 나눴더니 어떤 친구가 나 이걸로 뭔가 나의 뭐야 활동 뭐 일하는 거를 뭐라고 하죠 이제 옮기는 거를 뭐라고 하지? 갑자기 이직처럼 뭔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걸 좀 바꿔야겠다 이런 친구도 있고 막 실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출도 그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대출 안에는 없지만 어떤 게 있었냐면 2014년에 그런 것, 그 대출도 되게 인상이 많이 남아요.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이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시는 분도 아시죠. 이게 청년들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스스로 주택을 공급해보겠다. 이런 이제 포부를 가지고 거기도 이제 14년인가 이걸 시작을 했는데 초반에 진짜 그 친구들 너무 고생한 거예요. 청년들 아무도 믿지 않아. 막 은행권 가면 당연히 돈은 자금은 뭐 꿈도 못 꾸는 거고 사회적으로도 이제 선배들 막 찾아다니고 그러면 선배들이 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니네들이 너무 고생스러워서 하는 얘기야. 너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해. 막 이런 뭔가 공감을 이제 물론 선배님들은 뭔가 걱정이 돼서 하시는 얘기들이지만 그것들을 존중받지 못했던 거예요. 본인들의 의지를. 그래서 너무 이제 시리에 빠진 그 대표가 2013년 가을이었나 그때
저를 찾아왔어요. 어쨌든 활동, 같은 청년 활동을 하는 또 동질감이 있으니까 와서, 아, 그 누나한테 돈을 빌리려고 온 게 아니다. 청년연대은행 조닥에 돈을 빌리려고 온 건 아니고 내 얘기 좀 들어줘 하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너무 지금 같이 하는 조합원들도 으쌰으쌰 해보자고 다 모였는데 계속 거절을 당하고 문턱이 너무 높으니까 거기서 너무 좌절하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다들 스크래치를 입은 거예요. 너무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그게 너무 슬픈 거야 이 대표는.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그때 기억나요. 제가 한라산 소주를 엄청 먹으면서 이제 막 해 이제 막 먹으면서 막 그랬는데 그냥 그 친구를 위로를 받고 싶어서 왔지만 그걸로 끝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뭘 했냐면 저희 전체 조합원들에게 조합원 설문을 돌렸어요. 지금 이런 청년주택을 공급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대출을 할 수 있겠냐. 근데 그런 조합은 없었거든요. 우리 안에 이제 나중에 생겼지만 여기에 뭐 그런 단체가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조항이 그 이후에 생긴 건데 어쨌든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갈 순 없잖아 싶어가지고 설문을 했는데 99.7%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때 저는 그 결과를 보고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우리 청년 주거의 문제니까 당연히 우리가 해야지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그게 되게 적었어요. 전체 조합 뭐 출자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몇 천만 원 정도였거든. 근데 거기에 거의 반 이상을 우리가 빌려주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뭐 0.2%는 그런 의견이었어요. 빌려주되 상황 계획을 같이 잘 짜주지 않으면 여기도 되게 감당이 어려울 거다. 그런 계획이 이제 명확히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100%에 가까운 사람들이 같이 해결해보자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얘기를 가끔 해갖고 지금은 엄청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서울시에서도 공부를 하고 막 이제 그런데 지금도 가끔 그런 얘기를 아 그때 그게 단순히 돈이 아니라 그게 진짜 연대와 공감이었다. 거기에서 주는 그 힘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도 그런 기분을 많이 늦게 받았거든요. 처음에 청년연대은행 만든다고 했을 때 진짜 엄청 많이 스크래치 입었어요. 이게 뭐야. 듣보잠 얘기도 들었고, 안 돼. 니네 뭐 하겠다는 거 이런 것서부터 너무 많은 걱정과 우려. 근데 그런 걸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마음에 상처가 되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조합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청년을 위한 뭔가 다양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결국 그건 것 같아요. 마음인 것 같아요. 단순히 뭔가 이제 물질적으로 뭔가를 했네 안 했네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이제 그랬었던 경험이 있었고 그런 대출이 여기는 이제 없지만 그 대출의 경험이 있었어요. 뒤에 있었네요. 네네. 그래서 대출 현황을 이렇게 보시면은 네 이제 누적 대출금 나오고 그렇죠. 대부분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불려요. 생활비 근데 좀 생활하시면 다 느끼시겠지만 크게 또 많이 부족한 건 아니거든요. 10만원, 20만원이 빚이 돼가지고 이게 채무가 악순환 되는 경우들이 막 발생해요. 잠깐만 빌려야지, 뭐 잠깐만 쓰면 되지 해가지고 생긴 것들이 거기에 카드까지 쓰면 신용카드 지금은 그래도 좀 만들기 어려워졌는데 저 때는 너무 옛날이라서 얘기하기가 좀 민망한데 IMF 시절 저는 이제 97학번인데 그때 막 이제 신용카드를 막 만들어줬어요. 막 10,000원 주고 만들어라 하고 막 저는 그때 내 너무 좋아하는 인형을 나 준 거예요. 춤추는 인형이라고 혹시 너무 TMI인가 사우스파크라고 하는 거기에 어쨌든 거기 주인공 애를 준다는 거예요. 이거 받아야겠다 그래서 그걸 만들었는데 사람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냥 만들고 잘라야지 했는데 막상 만들고 나니까 이게 마치 비상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 돈도 없는데 급할 때 써야지 이렇게 쟁여놓게 된 거죠. 근데 그때 몰랐지. 그 신용카드의 두려움을. 근데 그거를 이제 막 그걸로 이렇게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 밥도 막 사주고 막 친구들 이제 기분파 활동 막 이렇게 사주고 그래가지고 저는 20대 때 청년연대는 통과 만들기 전에 돈에 신용카드의 무서움을 좀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제 그때 별명이 아르바이트 천국이었어요. 너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서. 임상실습 알바도 하고 막 등도 막 타고 막 이럴 정도로 선크림 알바하다가 그래서 노동의 경험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청년 유니온을 만들었었던 것도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이제 신용카드 이렇게 쓰고 나서 나중에
되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되게 소액으로 막 이렇게 생활에 필요한 진짜 무슨 것도 없어요. 진짜 밥 사먹고 그런 건데. 그런데 이제 그게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생활비 한 달에 한 20, 30뭐 이런 걸로 시작이 된다. 이런 게 있고요. 네, 저희 공동체 대출의 특징과 절차를 좀 잠깐 말씀드리면 핵심은 무담보, 무보증, 유관계의 상담입니다. 반대죠. 기존의 금융권은 무조건 담보와 보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되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화 끊으면 바로 막 오케이 막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런 금융은 좋은 금융이 아니거든요. 충분히 금융소비자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야 되고 내가 진짜 필요한 적정 대출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너무 빠져. 저도 이제 시험 삼아서 카카오 대출 이런 거 해봤는데 빠지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관계 상담을 이제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좀 그 조합원 내에서 이런 대출위원회, 대출심사위원회를 이제 운영을 하는데 이제 대출 신청이 오면은 이제 심사도 하고 이제 상담도 직접 하고 이제 생활경제 상담도 이제 운영하고 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토닥소모임 아까 이제 관계협동에서 관계 이제 토닥협동이죠. 토닥협동의 이제 내용들 좀 사진 가져왔어요. 뭐 다양한 걸 했습니다. 소모임 안에서는 하고 싶은 건 그냥 다 열었어요. 뭐 하고 싶은 건 다 열었고 협동경제 체험을 해보자 해가지고 장롱 속에 있는 물건들도 막 서로 막 나누는 경험도 막 하고 굉장히 중요한 이제 토닥의 이제 힘이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토닥 씨앗을 많이 쌓은 사람 여기에 기준은 토닥왕이라고 하는 걸 뽑는데 원래는 이제 처음에 이거를 만들기 전에 뭘 하려고 했었냐면 지역 카페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조합원들 안에서 지역 카페를 이제 해보고 싶었는데 지역 카페는 일단 인원이 많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주 이런데 한방매치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가능하더라고요. 지역 기반으로 하고 이제 사용처가 되게 많고 가게들이. 근데 이제 우리는 너무 조합원들도 적고 이래가지고 그렇게는 안 됐는데 뭔가 아쉽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 해가지고 만든 게 토닥왕 시스템. 그래서 여기 있는 은행 여기 이렇게 이제 가게들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조합원들이 운영하는 가게를 저희가 다 발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토닥 씨앗을 많이 관계 활동을 많이 한 조합원에게 토닥왕을 주고 기프티콘을 이렇게 날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요 사진은 꽃집을 하는 조합원 꽃집에 가가지고 화관을 이렇게 구매해가지고 졸업 사진을 찍은 거예요. 요런 것처럼 이제 활용하기도 하고 또 그런 거예요. 이제 여기에는 없지만 이제 온라인 수산물 시장 수산물 가게 같은 걸 했던 조합원도 있었거든요. 이제 요런 조합원한테 이제 고등어를 사가지고 구워 먹는 거죠. 토닥 이제 기프티콘으로. 그래서 간만에 단백질 섭취 막 이런 거 얘기하면서도 좀 재밌어 했었고 그렇습니다. 이런 왕이니까 조공을 바쳐야 된다 해서 조공 바치 이렇게 운영을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청년연대는 토닥 초반에는 토닥토닥 협동조합으로 시작했어요. 토닥토닥 하자. 네. 협동조합의 이름은 정식은 협동조합이 아니면 쓸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연대는 토닥이라는 타이틀로 이름을 좀 바꿔서 이제 나중에는 썼는데 이렇게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계와 관계가 만드는 청년들의 생활안전망이 아 청년연대은행 토닥이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다른 게 아니라 너와 나 우리의 관계 때문에 이것들이 모두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됐던 과정이었고 그게 바로 자조금융이라고 하는 개념인 거고 그게 관계금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욕구와 필요를 우리 힘으로 해결한 협동과 상생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이걸 이제 운영을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신뢰와 협동이었던 거죠. 서로 신뢰하고 이제 협동을 통해서 이것들이 가능했었던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이거 경험하기 전에는 협동에서 협동이요. 움직일 동인 줄 알았어요. 근데 움직일 동이 아니더라고요. 이 한자가 서로의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한다는 뜻이더라고요. 협동이. 그런 경험들을 이제 했었다. 자조금융을 통해서. 이런 자조금융은요, 청년연대하는 토닥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여러 이제 부분에서 시도가 됐고,
시달리은행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한양대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이제 청년연대는 둘 다 벤치 매핑 해가지고 학교 안에 만든 은행이에요. 지금도 운영하고 있고, 연합회도 이제 그 대학 간 연합회도 만들고 있었던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종교 기반으로 있는 이런 청년 자조금융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현 함께라고 하는 청년 자조금융도 있고요. 그리고 대나리온, 여기도 이제 기독교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제 여기에 나온 것 말고도 지역에서 되게 작게나마 이제 시도했었던 다양한 자조금융 형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위로와 공감의 대안은행을 추구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대구는 되게 유명한, 제일 유명한 대구 청년연대은행 디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청년연대은행 디딤을, 대구 청년연대은행 디딤을 한번 함께 이제 활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청년연대은행 토닥 이야기 듣고 벤치마킹 해가지고 이게 시작한 건데, 훨씬 더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한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만들었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게 우리가 얘기했었던 또다시 빚을 지게 하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상담 교육도 이제 하고 있는 이런 조직입니다.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청년연대은행 토닥이라고 하는 자조금융을 이제 그렇게 시도했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모델인데, 그거 외에 또 새로운 사회적 금융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 좀 잠깐 드리고 이제 마무리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정말 도전입니다. 물론 이제 그 자조금융의 다음 버전으로 고민한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제가 이제 그 고민의 시작은 그런 거였죠. 제가 이제 그 청년 공간 무증약지대 대방동 운영을 하고 이제 청년 지원 사업도 진행해보고 하면서 아, 좀 더 지속 가능한 형태의 그런 청년 지원 사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이제 활동하고 나서 아무래도 이제 지자체에서 그렇게 이제 세금으로 운영하는 곳은 이제 1년 단위 뭐 몇 년 단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지속 가능하진 않으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좀 자본을 갖고 있는 게 어떨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해서 어떤 형태가 좋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고민했었던 형태는 청년재단을 한번 해보자. 근데 생각해보니까 청년재단은 그것도 어디서 이제 돈을 끌어와가지고 그렇게 돌려서 또 운영하니까 쉽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이게 지속 가능할까에 대한 그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했었던 게, 그럼 우리가 직접 은행을 만들어보자. 진짜 법내 금융을 만들어보자. 이런 시도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이게 2018년에 고민이었어요. 누가 고민을 했냐면, 저를 이제 비롯한 청년 자조금융을 이제 경험했었던 그런 친구들이 좀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청년 연대은행 토닥과 같은 자조금융 활동도 되게 훌륭하지만 아무래도 규모화 되긴 어려운 구조긴 하니까. 규모가 이제 커지고 이럴 수 있는 건 어렵기도 하고, 또 이제 물론 법내 금융으로 가면 제약이 더 많아져요. 못하는 게 더 많아지고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이제 규모가 커지고 실제 좀 더 많은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은행이 되지 않을까, 금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처음에 그걸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요에 처음에 고민했었던 타이틀은 시민이 함께 만드는 이었어요. 청년들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정말 이 사회에 이제 허리의 역할이다, 미래로 가는 되게 중요한 세대다라고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은행을 만들자. 그래서 나의 예금이 청년의 오늘과 내일에 든든한 자본이 되게 하자. 여기에서 핵심은, 그래서 예금을 다 거기다 준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이런 거 활용을 할 때는 그 은행에 이제 거의 돈을 불려주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렇게 예금해가지고 붙는 이자나 이런 이게 수익들이 그냥 그런 이제 그런 은행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청년에게 환원되는 구조. 그래서 이제 청년 재단을 그렇게 우리의 수익을 청년 재단을 만드는 데 써보는 거. 뭐 이런 상상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만들어서 2018년부터 고민을 했었고, 근데 이때도 사실 엄두는 안 났지만 이제 좀 꿈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걸 만들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신형. 근데 이거는 제가 2017년 9월이었나 보다. 어느 날 이제 길을 가는데 크레딧 유니온이라고 하는 곳이 딱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청년 유니온이 이제 거기도 유니온이잖아요. 유스 이제 유니온인데
그래서 그게 되게 반갑기도 하고, 우리가 그러면, 요런 유니언을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유스 크레딧 유니언을 만들어. 너무 멋있겠다. 막 이랬었던 상상도 하고. 근데 저 엄두는 안 났지만 되게, 또 한번 우리가 새롭게 꿈꿔볼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꿈꾸는 이 은행은, 진짜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한은행이 갖고 있는 힘인 거죠. 이제 뭔가, 기존의 금융권을 견인하는 새로운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금융으로 이런 이제 취지가 있었는데, 그런 걸 이 청년연대은행, 청년신협이 만들어지면 또 거기에 가깝게 다가가지 않을까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만들면 특수목적 가치은행 설립의 촉매자가 될 거야. 막 이런 상상도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 GNS은행이라고 하는 독일은행 같은 경우는 가치가 명확해요. 더러운 돈에는 손대지 않는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회의 어떤, 뭐 지금 은행은 그런 거 구분이 있습니까? 뭐 범죄 조직이든 뭐든 상관없이 일단 돈 되는 곳에는 다 돈을 대는 이런 구조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원칙, 정말 사회를 이롭게 하고 이제 공공, 이제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이런 형태의 이제 그 제출을 하겠다 뭐 이런 거고, 방카 에티카라고 하는 이제 이탈리아 은행도 이제 그런 사회를 지향하는 이런 은행들인데, 우리가 청년 신협을 만들면 이런 시도들을 좀 더 뭐 작은 시도지만 꼭 가깝게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상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간보기 모임부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간을 보자. 될지 안 될지. 그래서 뭐 청년 그룹들도 만나고 뭐 이제 이제 사회적 금융 전문가들도 만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초동 부채들, 여기 뭐 가운데 있는 친구는 아까 얘기했던 키다리 은행, 한양대 대학교 이제 자주금융 이제 이사장이었고, 여기는 토닥 조합원인데 동작신협에서 이제 과장하시는 분이고, 뭐 이런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처음에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상상을 또 막 한 거죠. 막 정신없이 막 써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으로 청년신협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2019년부터 설립동의자도 모집하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조금 지금 벽에 부딪혀 있긴 해요. 왜냐면 이게 법내 금융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금융위는 너무 철옹성 같더라고요. 이제, 굉장히 안 된다는 이야기들이 되게 이제 많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법을 바꿔야 되는 사안이 있거든요. 이게 신협이라고 하는 걸 저희가 선택한 이유는, 신협이 갖고 있는 이런 자조금융의 성격, 처음엔 자조금융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협동과 상생이라고 하는 그 원칙, 그걸 우리가 잘 배워서 그런 이제 신협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마음이었었던 건데,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신협은 지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공동유대범이라는 거를 지역으로 국한한 게 있어요. 그거 아니면은 단체 아니면은 이제 같은 직장인데, 청년들은 같은 직장에 묶이기도 어렵고, 단체는 좀 고민해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제 가장 유력한 건 그런 경제권과 생활권을 같이 하는 지역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법을 특수목적 신협이라고 하는 조항을 하나 넣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게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했던 활동이 2019년부터 이제 그런 국회 토론회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장경태 의원실을 이제 대표 발의해가지고 그런 법 개정안도 이제 올려놓고 막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쉽진 않은 것 같고, 이제 되게 오래 걸리는 일이다 이런 생각에 좀 요즘에 현타가 오고 있지만, 어쨌든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냥 은행이에요. 말 그대로 은행. 여기서 이제 금융사업해서 자산운용, 뭐 온라인 신협도 운영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제 저희가 처음에 고민했었던 이제 소비자층은요, 그냥 일반 청년들도 물론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시작점은 그런 거였어요. 좀 이런 청년 활동들을 하는 이런 조직, 단체,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 활동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이제 대출을 처음에 고민을 했었던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같은 곳에서, 근데 실제 거기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이 저희한테 이제 아이디어를 얘기하긴 했어요. 지금 본인들이 서울시랑 협약해서, 어디랑 협약해서 이제 자금을 이제 빌려가지고 주택 공급을 하는데, 뭐 하나은행이었나 어디 은행과 이제 같이 각 지자체에서 이제 이용한 은행들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돈을 빌리는데 이자를 한 1년에 몇 천만 원을 준대요. 근데 그게 너무 아까운 거야.
왜 우리가 이 피 같은 돈을 왜 이렇게 일반 금융권에 배를 불리는 데 써야 되느냐. 만약에 청년신협 같은 곳이 이제 생겨난다면 그런 이자들이 다 청년들에게 환원되는 구조가 되니까 이제 그런 게 너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주고 있을 때. 그래서 이런 청년의 노동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좀 지속 가능하게 활동할 수 있는 구조. 뭐 청년 디딤, 아까 말씀드렸던 디딤처럼 이렇게 지역에서 청년들을 위한 이제 자조금융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구조, 이런 게 되면 어떨까. 수원의 청년지역재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이제 디자이너들이에요. 근데 오래오래 그 지역에 머물면서 일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재단을 만들자라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자기 활동지와 이제 생활권 가까이에서 지속 가능하게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먼저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게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그래서 좀 거창하지만 우리가 그냥 청년 자조금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청년 신협을 만들고 아까 얘기했던 청년 지갑 트레이닝 센터 같이 청년들의 생활경제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청년의 다양한 금융 이슈들을 사회에 알리는 이런 단체들도 좀 지금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들이 다 파편화되어 있어요. 다 흩어져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청년들의 삶과 활동이 지속 가능한 구조로 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 그래서 그 생태계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 이게 우리의 최종적인 비전이고 그것들의 과정에 우리가 역할을 해보자. 막 이런 거창한 이런 꿈을 꾸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시도들도 대안금융으로 고민하고 있다 말씀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지을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쭉 경험했었던 활동들은 저희가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아, 우리는 단순히 이제 어떤 시스템을 경험하고 이런 걸 떠나서 결국은 청년 협동 운동을 한 게 아닌가. 원래 협동조합도 뒤에 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스킵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진짜 운동이죠. 뭔가를 계속 변화시키고 뭔가를 이제 앞으로 나가는 이런 활동인데 우리가 했던 경험들이 그런 협동 운동이 아니었나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협동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하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한 사회가 신뢰하고 소통해서 협력하는 사회적 역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런 활동들이 단순히 청년들의 활동으로 이제 그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과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힘으로 작동할 수 있다.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좀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활동을 해왔고 앞으로도 이런 대안금융의 다양한 활동들이 시도되고 그리고 이제 진행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게 좀 사회적으로도 많이 지지되고 지원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요. 저 마지막으로 이제 허들링이라는 이야기 드리고 마칠게요. 허들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냐면 이제 남극의 황제 펭귄들이 생존하는 방식이래요. 이 펭귄들은 어떻게 해서 추위를 이제 견뎌내냐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모아서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내고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연대하고 협동하고 같이 이제 맞대서 뭔가를 같이 극복해 나가겠다는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결코 자조금융, 대안금융이 어렵지만은 않다. 그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이야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안 그래도 지금 들어왔던 질문 중에서도 많이 답변을 해주셨던 것 같아서 몇 가지 좀 새로운 것들만 핵심적인 것만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안금융이라는 정의를 봤을 때는 꼭 청년에만 국한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청년 이외의 그런 연령대들도 참여하는 것들이 좀 편인가요? 네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대안은행이라고 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자조금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되게 다양하게 이제 시도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있고요. 뭐 이제 사회 혁신금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운영하는 곳들도 있고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사회적 기업이나 이제 사회적인 지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뭐 기업 뭐 이런 협동조합 이런 곳에 대출을 해주는 이런 형태 이제 이런 개개인이 아니라 이런 형태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개개인 대출을 해주는 이런 곳은 주민연합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어디가 베이스였냐면은 자활 활동하시는 분 있잖아요. 자활로 이제
이제 자활연합회에서 시작이 된 건데, 거기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실시간 돈을 모아서 또 이제 운영하는 그런 형태도 있고요. 이제 꽤 많이 있습니다. 이제 생협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한살림이나 뭐 아이쿱이나 이런 생협에서도 생협 금융을 만들려고 이제 했었는데, 그게 조금 법적으로 걸려서 지금은 이제 딱 문턱이 이제 높아져가지고 시도는 못하고 있지만 그런 시도들도 있고요. 되게 다양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전 질문 중에서 이건 되게 실질적인 고민 같아서 이건 한번 꼭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질문해 주신 분이 제2금융권인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대출을 대환하거나 저금리로 바꿀 방법이 있는지, 이게 제 생각에는 특별히 딱 대환금융에서 딱 방법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나 이제 이런 분들 대상으로 좀 도와주는 방법이 있으신지 그런 건 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금융에서 이것들 다 포괄하기는 어렵고요. 근데 이제 서민금융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아까 여기 햇살론 제외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서민금융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워낙 요즘에는 가계부채도 심각해지고 청년부채도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서민금융을 점점 서민금융진흥원도 있고 그래서 확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따로 정책들이 이제 마련되어 있는 것도 있으니까 좀 더 찾아보실 것을 권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런 시도는 했었어요. 예전에 이제 저희가 청년지갑 트레이닝 센터에서 상담 교육을 하다 보니까 소위 얘기하는 신용 점수가 안 돼서 대출을 못 받는 거예요. 이제 그 햇살론 이런 것들도 등급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됐었거든요. 지금 점수로가 되어 있지만. 근데 못 받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안 되는 청년들이 있는 건데, 그런 청년들 이제에게 이런 자조금융이 연계해가지고, 그 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몇십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연계해가지고 그렇게 대출을 좀 받을 수 있게 연결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작업은 또 같이 할 수 있죠. 그래도 저도 이 내용을 아마 신용회복위원회 이런 데서 좀 도와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적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큰 금액이 아니라라는 이제 좀 아무래도 좀 질문들을 보면서 좀 추가적으로 좀 생각났던 게, 아무래도 근데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좀 자금금융을 하다 보면 취약계층들한테 자금금액도 크다고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소액보다는 더 큰 금액 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좀 연계해서 도와주시는 사람들도 있으신가요? 안타깝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회에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제 그런 이제 채무 악순환이 되고 이런 구조인데, 그건 사실 자조금융에서 다 해결하기는 한계가 있죠. 너무 안타까운 거고, 그래서 지금 제도적으로 그것들을 보완하라고 계속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런 과정인 거죠. 없습니다, 거의.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대출이 많은 이제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한번 정리할 수 있게 도와야 되거든요. 한번 탁 이제 정리하고 또 새롭게 자기 삶의 플랜을 그려갈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정책적으로 막 제안했었던 거는 그럴 수 있는 구조. 그래서 뭐 정책적으로도 뭐 이제 청년들에게 이제 얼마까지 대출해주고 이런 거는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1억을 대출해주겠다 뭐 이런 형태는 있는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한 번은 자기의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들이 꼭 마련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돼요. 네. 저희도 강의 들으면서 궁금한 부분이 여기 별도로 있진 않은데, 그 출자금 일단 모으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모은 출자금은 그 각각의 조합원들의 그런 그 은행을 따지는 예금 같은. 맞아요. 네. 그러면 이후에 그걸 다 충분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나중에 이제 탈퇴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다 돌려드리는 금액인 거죠. 출자금은. 신협도 다 그런 식으로 운영 되겠죠. 그러면 예금 동안은 기본적으로 그럼 이자도 붙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사실 근데 이제 이자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은행권처럼 뭔가 막 붙일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아니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 관계라던가 이런 것들의 다른 이제 방식으로 그것들을 이제 충족을 하는 이런 구조인 거고요. 나중에 뭐 이제 그런 건 이제 협동조합 배당이라고 하는 개념은 있는데, 이제 지금 자조금융 같은 경우는 배당, 저희 청년연대는 토닥은 배당을 주지는 않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이자라고 궁금했던 거, 이제 자율 이자니까 재능 기부나 주로 이제 저번에 많이 하실 건데, 근데 출자금들을 모아두는 곳은 또 은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거기서 생기는 이자들 그냥 운영에 보통 사용을 하게 되는. 그렇게 이제 되기도 하고, 그것도 조합 총회에서 다 결정을 하게 되는데, 어느 조합은 대손충당금이라 그래서
이제 누군가는 돈을 못 갚고 가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손실액을 거기에 충당하기도 하고. 근데 원래 원칙으로 따지자면 총회에서 처음에 결의를 한 것이 조합원들이 조합원 안에서 이렇게 손실이 나더라도 우리가 그걸 감수하고 우리가 같이 이걸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게 원래 협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을 원래 모으는 게 그게 원래 원칙은 아니에요. 그게 의미에는 맞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조합에서 결정했다면은 그렇게 또 활용을 하게 됩니다. 다양하게 씁니다. 어디는 뭐 그냥 사무 운영에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좋습니다. 네. 자정위의 종류들을 얘기해 주시면서 그 아까 전에 이제 토닥에서 시작했고 디딤도 토닥을 벤치마킹해서 시작했는데 아까 전에 이제 자금융의 어떤 종류들 몇 가지 좀 보여주셨어요. 한양대도 있고 대나리온이랑 기독교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모든 자금융이 약간 이렇게 관계성을 해서 약간 아까 얘기해주신처럼 이자나 이런 부분들 재능기구로 좀 처리하고 이런 시스템이 거의 다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지향하는 거고요. 관계금융이라는 걸 지향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토닥 같은 경우는 그것들을 원칙을 지켜서 처음에 이제 그걸 설계했던 조직이니까 이렇게 한 거고,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다들 바쁜 사회예요. 직접 얼굴 보고 만나고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 오시는 것도 그렇게 시간 내는 게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참 고민인 것은 어떻게 온라인 기반으로 협동이 가능하게 할까. 이건 사실은 협동조합에서도 영원한 숙제거든요. 이런 고민들이 좀 많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그렇게 뭐 관계 뭐 이렇게 해서 뭔가 다른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것도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조직 내에서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거를 적극적으로 못하는 데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그게 사람들이 십시일과 조합원들이 모아서 그런 우리의 공동 기금을 만들고 그걸 썼다는 것 자체가 사실 관계금융의 의미와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의미를 많이 찾는 조직들이 좀 많이 있죠. 대부분. 그래서 그 의미를 계속 조합원들에게 이야기하고 조합원들이 이게 우리가 함께 모은 거니까 잘 이제 사용하고 또 누군가가 또 잘 활용할 수 있게 내가 이것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마음도 갖게 되는 이런 구조인 거죠. 네, 저희 좀 시간이 차이해서 한 두 번 정도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현장에서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아까 전에 강의에서 자조금융이 법적 제재를 특별히 받는 부분이 있진 않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게 형태를 유지해가려면 어떤 법인 형태로는 네. 유지가 되고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그게 자조금융마다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주민연합회 자활기업에 있는 이제 그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따로 만들었어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회 공헌 사업을 이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60%까지는 금융 사업을 할 수 있게 열어뒀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금융 사업을 하면서 이제 사회 공헌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하는 이런 형태로 주민연합회는 하나의 조직을 만든 케이스도 있고요. 지금 청년연대원의 토닥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제 법적인 그게 있어야 조직 형태가 있어야 우리 지원도 받게 되고 뭐 참여도 하게 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 고유번호증은 받아놓은 상태인데 막 계속 논의 중에 있어요. 이거를 사단법인으로 가야 되냐 뭐로 가야 되냐 막 얘기 있는데 그러기에는 또 이제 기준에 안 맞고 이래서 지금 계속 논의 중입니다. 제일 나이스한 거는 이런 금융위라던가 이런 곳에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게 사실 다 커버하지 못하는 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인정하고 이제 민간에서 스스로 할 수 있게 계속 열어주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그렇게 문이 열리면 골치가 아파지니까 계속 그냥 방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방치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길을 좀 열어준다면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되는데 네. 네. 이게 자조금융이 이게 아직 많이 있는 편은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역마다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없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타 지역에 있는 자조금융들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대구 디딤 같은 경우는 대구에 있는 조합원을 좀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청년연대는 토닥 같은 경우는 지역 기반이 아니에요. 전국 기반이고요. 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협동조합 연합회 뭐 이런 데서 그 지원센터 이런 데서 오셔가지고 저희가 좀 컨설팅도 받았거든요. 되게 신기해 하시긴 했어요.
원래 협동조합은 로컬을 중심으로 이제 되는데 이렇게 세대를 기반으로 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처음 시도되는 거다. 근데 한번 해봐라. 그래서 좀 실험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렇게 가셨는데 쉽진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얼굴 직접 보고 이런 게 의미가 있으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민은 되지만 그래도 다 이렇게 열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건 질문 아니고 그냥 마지막으로 강의를 해주셨지만 네. 청년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그 대한금융, 자주금융이 어떻게 잘 전달이 되셨을까 모르겠어요. 되셨나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 중간중간에 좀 드렸던 말씀처럼 사실 중요한 건 시스템이 아니라 그 조직이 갖고 있는, 그 활동이 갖고 있는 그런 의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위안이 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이런 청년센터도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이제 이거를 100% 청년들 다 활용하진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사회에 이런 청년들을 위한 지원 이제 센터 공간과 이런 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거기서 주는 이제 위안과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 좀 많이 드리고 싶었고 우리가 이제 자조금융을 통해서 그렇게 서로 위로와 공감이 되는 이런 과정을 만들고 싶었다라는 내용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